많은 시간 속에 또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신나고 재밌는 일, 어렵고 힘든 일, 알 수는 없다 해도 설레는 마음.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친구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꿈이 되는 것.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단 가끔 길을 돌아다 보면 어젠 오늘 오늘은 또 내일을 위해 노래하기 때문이야. 하나, 둘, 셋, 넷. 아, 좀 이해 나갔지 않네. 내 작년만 해도 100개는 끄떡 없었는데. 다섯, 여섯, 아흔 둘, 아흔 셋. 여섯 다음에 아흔 둘이에요? 아니야,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나 시간 다녀올게요. 어머, 이거 병이 신발 아니야? 아, 설마 내 신발 신고 간 건 아니겠지? 어? 아니, 이 녀석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큰일 났네. 아침 먹고 또 자는 녀석이 어딨어? 엄마 학교 가는 거 끝까지 보셔야죠. 아침 깨면 어떡해요? 뭐야 이 녀석아? 젓갈 할 정도 유불수직이냐? 아휴, 내가 막혀. 아휴, 내가. 엄마 때문에 완전히 죽었죠. 아휴, 내가. 아휴, 누구 닮아 저러는지 몰라. 누구 닮긴 누구 닮아. 우리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 그러길래 그때 뭐하러 주워갖고 속을까, 현이는. 누가 이렇게 속썩일 줄 알았어? 엄마, 나 용돈. 그제 다 썼어? 아, 그저께 줬잖아. 야, 요 코딱지 받침한테 가서 달래라. 네 엄마니까. 아, 그래. 아주 돈덩어리야. 아휴. 아휴. 그러길래 누가 줘오래요? 한번 줘오면 책임을 줘야죠. 곧 있으면 호떡이는 실컷 먹을 텐데. 빨리 줘요. 어머머? 얘가 거짓말인 줄 아나 봐. 언니, 아, 이제 사실대로 다 얘기해줘. 얘도 이제 알아야 되잖아. 얘, 그런 말 한다고 얘가 믿겠니? 아유, 빨리,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그럼 저 엄마들, 깨달겠습니다. 저 웬일이, 아유, 아이고, 내가 정말. 야, 넌 정말 순진한 거냐? 아니면 정말 모자른 거냐? 아니야, 난 오늘에서야 내 출생의 비밀을 아는 거야. 뭐? 출생의 비밀? 너 썼었으냐? 야, 임마, 넌 호떡집 아줌마 버린 애다. 그런데도 그 슬픔을 딛고 꿋꿋하게 살고 있잖냐. 난 요 앞 다리 밑이래. 다리 밑에서 고무젓꼭지 물고 울고 있었대. 야, 그럼 뭐 편지는 없었대냐? 우리 애를 좀 부탁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맞아, 정말 똑같아. 엄마, 뭐가 걱정이냐? 니네 엄마 아빠랑 딱 국가빵인데. 그래도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 지금 나눠준 건강기록부는 6학년 올라가면 다시 나눠줄 텐데 저 한 번씩 더 봐라. 아, 5학년 처음이랑 키는 얼마나 자랐는지 또 몸무게는 얼마나 늘었는지 말이야. 김영규, 넌 몇 키로 늘었어? 그대로예요. 아니, 막 그대로면 그대로지 어저께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퉁퉁 부어 갖고 그래? 어? 다리 밑에서 주운 거 오늘에 알았대요. 아이고 참, 대단한 거 발견했다. 13살에 발견한 게 고작 그거야?
너 앞으로 조심해라. 응? 그러다가 집에서 완전히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됐냐? 니네 엄마가 AB형, 니네 아빠가 O형? 그래서 너가 A형. 그러니까 너 니네 집 자손으로서 손색이 없음이 증명됐다. 이 말이야. 이젠 안 좋을 거야. 근데 A형은 손자 아니면 바보라던데? 그럼 종필이는 의심할 필요 없이 바보다. 그래도 좋아. 우리 엄마, 아빠, 아들만 맞으면 돼. 야, 종필아. 니네 엄마, 아빠랑 우리 엄마, 아빠랑 혈액형이 똑같다? 이상하다. 우리 엄마 날씬한데?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참, 니 무슨 형이야? O형. 뭐? O형? 참, 이상하다. 왜? 어, 내가 먼저 컴퓨터 통신에서 들은 얘긴데 그 AB형이랑 O형 부모 사이에서는 절대로 O형이 나올 수 없다던데. 아이 뻥치지 마 임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아빠가 O형인데. 그럼 넌 진짜 호떡집 아들인가 보다. 어, 이 자식들이 니들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내가 종필이냐? 내가 뭘? 난 이미 얘기를 했어. 맞아. 나도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어. 너 아니기만 하면 돈 없어. 자식.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이 녀석아, 넌 노크도 할 줄 몰라? 죄송해요 선생님. 워낙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뭔데? 네?